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이 원포인트가 2019년 3월 1일 박수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구분변호사 등 운영결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심의 결의하는 선례가 있었고요. 오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성황 의원님 제안 설명하실 때 성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외삼가에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가지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운영 익숙함이 되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사람도 점수도 다 공정도 사람이 하는 일을 해서 일부 실시하면서도 배워가고 그러는 과정이라고 열리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 일정 제고와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선정합니다. 네, 기획예산 담당관인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부여안건 2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910호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서 해계 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기금 조성의 주요 재원을 전년도 일반회계 순수익의 인여분의 10% 이상 적립하도록 하였고 용도와 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재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에서는 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여주시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노려보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서요, 일반에게 및 특별에게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차입금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지방채 원리금 뭐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입금까지요? 예. 굳이 그건 말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제3조의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은 어느 것을 그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동기는 이미 이제 지방재정법상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라는 그 규정은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그 경기 불안정하고 또 지방 이양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이. 그래서 지방 이양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국세를 지방으로 같이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국세, 내국세 중에서 보통세 규모가 줄어들면은 지방 교부세 중에 보통 교부세 규모도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교통법에서는 이제 저희 자주재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주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런 그 지방의 재정 그 연도별로 이제 그 재정 불균형이 이제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계속 이제 그 재정안정화 기금을
정립을 하라고 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지금 도세도 이제 거래세가 주로 이제 그 재원이고요. 국가도 대부분 거래세가 주 재원이다 보니까 경기에 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보통교부세나 또 경기도의 재정보증금의 조정요금에 의존도가 높은 시군은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편성을 하는 거고요. 연도별로 어떤 때는 이제 국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적게 올 때도 있고 또 특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사업이 발생했을 때 그런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기금을 적립을 안 해도 되고 재원이 넉넉할 때는 10%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상한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연도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한 때는 또 크게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6항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승정합니다. 교통운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중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청과장 안혜균입니다. 교통행정관장이 현재 그 휴가정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교환번호 제91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난 6월 4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등급제가 기존 1에서 6등급으로 분류된 것을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인이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본 조례에 장애 등급과 관련된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제 15조 2호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중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